오빠 가서 저기 가서 어. 아까 아침에 그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 아니 아, 또 어떤 거 보세요? 응, 아니 모시고 와. 그래도 궁금해. 조금이라도 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면 조금이라도 뭐 팁을 좀 봐. 가면 아주 절친이야. 정말? 응. 가면 깜짝 놀랄 거야. 아이고 그래 한번 가보자 뭐. 내가 누구 그러면은 저 손님 온다니까 내가 조금 가서 좀 픽업할게. 그러면 요거 오실 요다... 거죠? 어? 모시고 오실 올 거죠? 거야. 나는 못 올 거야. 왜냐면 이제 교체하는 거니까. 어. 거기가 이제 오고 내가 이제 그 친구 이제 뭐 여잔지 남잔지는 몰라도 내가 그 차 타고 나는 이제 서울로 나가고 오셔야죠. 그리고 와서 아니야. 내 자리 대신할 거야. 오셔야죠. 같이 올 걸? 같이 온다고? 같이 올 거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갔다 올게. 네. 갔다 오고 얘기 나누고 있어. 네. 좀 쉬든지. 뭐. 오늘 좀 쉴게. 그래요. 쉴까요? 알았어.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I will be back. 와, 경치 좋다. 배를 날씬하게. 좋네. 완전히 이거 한 바퀴 돌면 뱃살 빠지겠는데. 아유, 배에 힘주고 걸어야 되니까 힘들다. 호수에 그냥 보드를 타고 등장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누가 오는데 나보고 가보라는 거야? 누구야? 하늘이 파랗다는 건 노을이 아름다운 건 눈물이 난다는 건 네가 그립다는 건 노래를 흥얼대는 건 가슴이 답답한 건 안 왔나? 거기다 트위스트 김, 이 꺾기춤 이거 아니야? 나 이거에 그냥 알아도 내가 트위스트 김 이거에 반하는 거 아니야? 아 기봉이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좀 잘했슈. 아 그리고 지난 마라톤에서 1등 했고. 아이고 세 분 중에 김수미 선배님이 이제 초대를 했으니까 오실 거 같은데 나이가 같은 이계인 씨가 올 거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놀러 오면은 막내가 심부름을 다 하는 거거든. 이계인 씨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디 딴 데서 나타날 거 같아. 별명이 외계인이잖아. 또 뭐 이렇게 좀 비행 접시를 타고 내린다거나. 의외로 또 용건이 형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이거 좋다. 야, 이거 안 왔나? 가자, 가자. 요즘 제일 그래도 자주 만나는 용건이 형님이 오시면 좀 편하지. 우리 이계인 씨도 몇 년 됐어요, 못 만난 지. 김수미 선배님은 또 재작년인가 방송 때 뵙고 경조사 때 자주 뵈니까 그러니까 제일 자주 만나는 순으로 김용건 형님, 김수미 선배님, 우리 이계인 씨. 여보세요. 아유 깜짝이야. 여보세요. 아유 깜짝이야. 아니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여기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계세요? 뭐가 멋있어? 아니 좀 내려오시지. 아니 아니 내려가는데 내가 좀 잠깐 앉아서 안 보이길래 누가 왔나. 아니 김수미 씨가 네. 자기 친구라는 거야. 저보다 선배인데. 초대를 했다는 거야. 아유 실망했네. 나니 여자가 오는 줄 알고. 거기서 일 봐. 난 여기서 차 마시고 그냥 올라갈게. 우린 뭐 매일 보는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데. 형님 실망이에요. 아니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아이고 반갑네. 예 아이고. 거기 앉아. 차는. 아이고 시간 무리한 참에 잘 됐네. 아. 어디로 가? 그거 안 줘. 이마백. 네. 아이고 참. 여기서 만나니까 또 반갑네. 어? 언제 왔어? 아 조금 아까 왔어요. 앉아, 앉아, 앉아.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뭘 그래? 어, 많이 보던 사람이네. 오 이거 한섬한데. 어. 아니 순간적으로 형님을 생각나서 어. 아유 급하게 그려갖고 형님 걷지 않네. 아니 아니야. 입술이 왔잖아 벌써. 입술 하나의 특징만 잡으면 돼. 아유 고맙네. 입술은 형님인데. 아이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그림 그리게 된 게 뭐 물론 어머님 아프셔서 그림을 시작했지만 정우 때문에 내가 그리게 된 계기도 있어요. 뭐 글쎄. 항상 야 우리 아들 전시회 가자서 같이 갔는데 항상 내가 옛날에 꿈이나도 했지 하고 나도 언젠간 해봐야지. 그 정우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그래서 매번 가서 보면은 아 정말 그런 면이 그러니까 또. 그게 재능이 있는 거야. DNA가 있는 거야. 뭐 배우는 안 그래. 어떤... 똑같이 그리는 건 잘 못해요. 근데 내 입술은 네. 너무 정말 섹시하다. 네. 두툼한 게. 이게 자연산하냐 입술이 지금. 네. 옛날 별명 있으시죠? 미스터 입술. 입술 때문에 그 사극 같은 거 못하셨다면서요. 내가 잊어버리다 하나 대춘부라는 사극이 있었는데 네. 단막극이. 근데 이제 막 포졸들 뽑는 거야. 대사도 한두 마디야 그냥. 여기 팔자 수염 붙이고 그냥. 이제 신인 때지. 그러니까 너 그러는데 전부 다 옆 사람 쳐다보는 거야. 마, 너 입술 두꺼운 놈 이러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뽑힌 줄 알았겠네. 어, 그랬더니 너는 사극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는 상당히 그 당시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 사극 분장해 하면은 외국 사람 분장해 놓은 것 같다고. 그때는 왜냐면 말른 데다가 입술이 좀 커 보였나 봐. 뭐 그 양반도 그냥 재미삼한 얘기지. 근데 나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 그래서 그 양반 이렇게 지나가면은 입술을 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손으로 가려. 그래갖고 입술 뜯어. 어? 이렇게 뜯고 손으로 가렸다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렇지만 현대극에서 아주 멋있게 회장님만 하시잖아요. 뭘 회장님. 정말 또 반갑네 이렇게 또 밖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아니야 정말이야. 근데 한 가지 불만은 어. 형님한테 뭐 인물도 좋으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내가 항상 롤 모델로 생각하는데 아니, 어. 요 근래 와서 후회되는 거는 어. 후회되는 거는 어. 형님이 요즘은 저보다 너무 웃기시니까 그건 에이. 좀 후회되더라고. 몰라. 아니 너무 아재 개그도 잘하시고. 나랑 같이 자고 가. 무서워. 뭐야? 무서워. 고기를 사러 저기 가야 된다. 평성 가야 된다. 고기 사러요? 해명하고 갔다 오면 돼. 가지 전 부치게? 그럼 가지 가지 하는구만. 가지. 방금 이제 또 청년들이니까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자. 어? 그 청년을 상기시켜가지고. 아니야 그걸. 오늘 한날 보니 형님이 너무 잘하시는 그걸 하령이한테 내가 많이 전수를 받은 거야. 아 그래서 이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저기 뭐야. 그랬잖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것도 한번 써먹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가 아니고 와. 목소리만 들어도 꿀찜이 넘어가는구만. 김치 연장자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화풀떼기 네가 해라. 아이 그게 언제 하셔야죠.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예. 형님이 왜 반말하리? 죄송하리. 조심하리. 내가 아무래도 움직여야 되겠다.
와서 들어가서 한숨 자. 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정말 이마룡이 말 맞다나. 봤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아, 옛날 유행어 이마룡이 그 저작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하여튼간에 저 집으로 가서 누가 오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다 알고 있잖아. 그래도 네. 거기는 모르잖아. 그렇죠. 이계인이도 몰라 지금 누가. 아, 그래요? 모르지. 아, 친구인데도 몰라. 얘기를 제작진에서 안 해줬어. 맞아요. 그러겠지. 몸 관리 진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잘. 네, 그래서 60에 정확하게 60에 액션 제대로 된 액션 하나 찍으려고요. 아 그럼 그뭐 액션 하면 되지 뭐. 선배님도 지금까지도 액션 되시잖아요. 아 액션 나 아, 표정으로 나 쓱.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게요? 아니 이것도 요구하는 감독이 있어요. 아 그 안면근이 좋으니까 뭐 사극 같은 거 그 딱 수염 달고 뭐 모팔모도 그거야 쓱부고 강력 강력 뭐 이렇게 그 현준이가 멋있겠다. 아이 큰일나죠. 한번 해봤어 지금. 야야야 오케이. 선배님 예전에 멜로 하셨죠? 아 얘네 멜로 해봐야 예 그게 예 멜로다운 멜로가 아니고 예. 교도소 가는 멜로. 그 다 아니 다 그렇게 왜 이렇게 무섭나요? 아니 옛날에 배드신 많이 했어. 예. 배두씨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거,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거. 누가 날 사랑했냐 이 사람이. 먹는 또. 옛날에 내가 버린 여자. 어 예. 그 명복장에서 예,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만 넘은 거지. 예. 내가 그 내 애인이 어? 윤일봉 선생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또 복수하는 거지. 난 그 대사가 아직도 안 잊혀져. 어, 선생님 대사요? 응. 어떤 대사요? 뭐냐면 영옥이하고 이제 둘이 신혼여행을 갔어. 네. 그 번호를 딱 몇 도시를 알았어. 때르릉 여보세요. 듣기만 하슈. 난 당신 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부인은 나를 버리고 당신을 지켰어. 당신들의 불행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소. 좋았어. 야, 미스터리. 야, 이거 좋았어. 이거. 와. 아, 선생님, 네, 저거 추억의 방인지. 추억의 방? 예, 네, 이거 못 보셨죠? 선생님, 이거 한번 만들죠, 저희. 왜? 네. 그게 뭐냐? 달고나. 뽑기. 오징어 게임. 뽑기 장사하자고? 아예 한번 만들죠. 이거 맛있잖아요. 재밌겠다, 야. 예? 재밌겠어. 예. 이거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다 가지고 나가야지. 학교 앞에서. 야, 이거 별거 다 있네. 그러니까. 엄만 남수지. 그런데. 선생님. 예? 선생님 이거 만드실 줄 아시죠? 알지. 뽑기. 옛날 내가 뽑기 장사하려고 그래서 내 설탕이 없어서 못했어. 진짜야. 설탕이 왜 없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거 없었대니까 설탕이 우리 때는. 진짜로요? 그럼 용건이 형한테 물어봐. 진짜요? 설탕이 아니, 없었다고요? 설탕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배급 탔지 않으면은 네. 설탕 못 먹었어. 네? 진짜요? 그래도 내가 이 뽑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매맞았는데. 이렇게 참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에이, 참기름이 모르는구나.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설탕하고 소다 아니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때린단 말이야. 퐁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참기름을 다 발라야지 이게 안 붙어요. 참기름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요. 여기다 쏟아봐. 여기다 쏟아. 참기름 저도 처음 보거든요. 해가지고 기름을 해야지 말이야.
맛은 뭐 설탕 맛이지. 참기름 많이 넣나? 아, 가만 있어. 나는. 아, 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선배님. 내가 어렸을 때 네. 꿈이 뭐였는 줄 알아? 뽑기 장사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건 나한테 맡겨. 그 학교 안 가고 한국은행 앞에 거기 가면은 설탕 배급을 선착순으로 나눠줬다고. 그럼 엄마 손잡고 가가지고 한 봉투 몇백 그램짜리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집안에 이제 어디다 놔두는 거야. 그럼 엄마 어디 외출하셨을 때 내가 연탄불 열어가지고 뽑기 만들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막 뽑기 장사한다고 그래. 그럼 이제 맨 무지하게 맞았네. 그래서 진짜 이거 골라. 이따가 뭘로 만들어. 그거나 이야기. 하트죠. 하트야 이거야? 네. 알았어. 이거 좀 녹아 살살. 오! 왜? 달달한 냄새나요. 이거 너 타잖아 이제. 아 선생님 거예요? 어. 내 거 아닌가? 내 거야. 여기 쏟아 드려요? 네 거도 해봐 여기다. 어디 저 더 뭐야? 어. 더 넣어요? 설탕? 아니야 그걸 놔줘. 네. 제대로 된 거지 막 비벼. 예. 네. 아 비벼요. 소다 언제쯤 넣어요, 선생님? 지금 막 비벼가지고 네. 그때 넣어. 지금 넣어요? 어. 이 소다는 왜 넣는 거예요? 부풀라고. 아, 요 정도 넣어요? 어, 막 쳐. 오. 막 쳐서. 네. 그래서 그 부푸는 빵 되면은 통통 여기다 칠한 말이오. 됐다. 그래. 됐죠? 그래. 예, 현준아 빨리 해도 어디요? 그 굳어버리면 안 돼. 빨리 떨어뜨려, 여기다. 근데 아, 참기름 이거는 아니, 그래. 내 말 들어. 못 믿겠다. 그래, 어, 그래. 오케이. 눌러요? 그걸 눌러. 참기름에? 눌러. 이거 띄어. 떼요? 띄어. 이거는 하트는 들어. 어, 안 떼지는데요? 그래, 일단 놔봐. 여기 다 찍어. 찍어요? 응. 아, 뭐 참기름. 아, 글쎄. 아니, 탔다. 예이. 아이씨. 남의 거 주다가 지금 탔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 근데 참기름 냄새가 좀 이게 아, 안 어울리는데요. 이거. 아니 안 어울리는 게 아니면 되게 뭐 됨도구만 궁합이. 아하. 아 벌써. 잠깐만요. 아 이거 미치겠네. 선생님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봐. 부러뜨리고 일단. 아 이거 다 아깝다. 야 소다 좀 주라. 아이. 소다 좀 뿌려줘 여기다. 그 탔어. 탔는데요? 어, 탄다 어쩔 수 없지. 버릴 수 없잖아요. 됐어. 아우 멋졌다. 나와 이리로. 하트로 하라고 날더러? 네. 계속? 네. 어우 이거 많이 먹네. 와 참기름 이게. 그래. 맛있네요. 그 어른 말 들으면 다 맞아. 내가 무슨. 어 근데 묘하다. 이거 참기름이 섞이니까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래. 맛있는데요. 야. 참기름이 하니까 맛있는데요. 고소하지. 네. 그래. 야, 오. 맛있죠? 응. 네. 와. 진짜 맛있다. 응? 하도 맛있어요.